학교 우리들은 주일 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송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귀한 말씀과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먼저 우리 암송 함께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못하셨던 분들, 모르셨던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암송 말씀은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읽기 전에 잠깐 그 몇 가지 광고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이제 광고가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그 노엘 예배나 노엘 행사나 아니면 이제 신년 예배 이렇게 우리 교회 내에서 특별한 행사를 갖는데 올해는 이제 특별하게 우리 또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 김한식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12월 25일부터 그리고 12월 29일까지 그러니까 수, 목, 금, 토, 일 4박 5일 동안 이렇게 독일 프랑크푸르트 쪽에 있는 산장에서 함께 그곳에서 3일 동안 그레이스 프리덤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틀 동안에는 이렇게 특별히 한국에서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로 오셔서 함께 또 부흥회를 또 이틀 2박 3일 동안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날짜를 먼저 드리는 이유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휴가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 특별히 이때 날짜를 비우셔야 되는 분들은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그 날짜가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 가급적이면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이 날짜를 기억을 하셔서 이때 그 함께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이동해서 그 4박 5일 동안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너무나 좋은 시간 될 것을 믿고 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우리 그곳에서 큰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또 광고는 우리 콩고를 위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이제 기도해 왔는데 콩고 TD 날짜가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 주나 2월 첫 번째 주 두 주 중에 한 주로 정해서 이제 우리가 TD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로 지금 콩고 형제들의 그 형제 자매들의 그 비자 최종 결과가 비자 신청한 최종 결과가 이제 17일이면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 주겠죠. 이번 주 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함께 이곳에 와서 우리 함께 이곳에서 시간을 지내며 그쪽 콩고 현지 상황을 봤을 때 1월 말이 더 좋을지 2월 초가 더 좋을지 한번 의견을 나눠서 정확하게 날짜를 정할 거고요. 만약 못 오시게 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미리 또 저희가 다시 그곳을 답사를 해서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언제 이제 TD를 했으면 좋을 건지 그렇게 지금 준비하려고 하니까 1월 마지막 주나 이제 2월 초로 예상을 해서 우리 이번 내가 이번 콩고 TD의 콩고 선교 한번 내가 참석해 보겠다라는 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렇게 저금을 하고 이렇게 그 내가 정말 이렇게 커피 사 먹을 거 이런 것들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아껴서 정말 그 콩고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한번 동참해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비양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 콩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또 다음 달에
오스트리아에서 또 TD가 열리고 그 2주 그 다음 주에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터키에서 또 TD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선교를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선교 현장에 자꾸 참석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곳에 동참할 때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더 배로 넘치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동참하기를 권고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시면서 오스트리아를 함께 동참해 주시던 아니면 터키 TD를 동참해 주셔서 우리 그곳 땅에 있는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광고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우리 그 회장님이 우리 그 광고해 주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인데 반드시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핸드폰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지 만약에 전화기를 켜놓고 뭐 문자 오는 걸 확인하고 카카오톡 오는 걸 확인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다른 데 정신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정말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화기는 다 꺼주시고 그렇게 예배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우리 한번 교독해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은혜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또 이 예배를 기쁘게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통하여 직접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일대일로 주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살고 있는 이 파리라는 이 도시는 유명한 것이 참 많지만 뭐 관광적으로도 많이 유명하지만 특별히 그 패션 도시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이렇게 패션의 도시라고 해서 이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왜 파리가 그렇게 패션의 도시인지 그 이유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요즘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여기서 20년 넘게 살면서 그 20년 전에 사람들의 길거리에서 보여지는 그 패션과 지금의 패션이 조금 달라진 것은 느끼지만 이전에 이제 그 프랑스 사람들이 옷 입는 것을 봤을 때 아 정말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함입니다. 이분들의 패션에는 상당한 자유함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옷을 입는 목적을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멋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어 보이기 위해서 입는 옷이라기보다는 이 프랑스 분들이 입는 옷을 보면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그냥 자기에게 편한 옷을 입는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냥 이분들을 보면 참 자유롭게 입는구나. 그래서 꼭 그 몸에 어울리지 않은 옷도 그냥 마음껏 그냥 자유롭게 입고 다니고 좀 이왕이면 좀 가리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분들도 너무 자유롭게 열고 다니고 막 그런 분들을 보면서 때로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 이분들은 참 이 패션 감각에 있어서 너무나 자유롭구나. 물론 여기서 이제 의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프랑스가 왜 패션의 도시라는 거에 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걸 많이 느끼는데 제가 이제 그 느낌을 이제 가장 이제 또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저희 이제 첫째 우리 야긴이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때마다 그곳에서
너무나 그 이 프랑스는 정말 패션의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학교를 늘 데려다주고 데려다주고 올 때마다 만나는 한 학부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담을 빨간 마담으로 부르는 한 학부형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빨간 마담이냐면은 매일매일 똑같은 옷을 똑같은 색깔의 옷만 입습니다. 그것은 티셔츠부터 모든 뭐 바지, 신발 모든 거 다 늘 빨간색. 한 번도 그분이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늘 밀고 오는 유모차까지 빨간색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와, 저분은 진짜 아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다른 사람들의 눈과는 상관없이 뭐 바라보는 시선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만 입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옷을 우리가 입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우리 나란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때로는 그 어떤 그 상대방이 입은 그 패션을 보고 그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에서 흔히 보는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을 봤을 때 머리에 이렇게 히잡을 쓰고 다니고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분은 당연히 그분들은 다 이슬람 종교를 믿는 분들. 그리고 또 유대인을 믿는 경우도 이쪽 이 그 마레 지역에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중절모를 쓰고 턱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신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아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신부님과 수녀님들 그분이 입으신 옷만 봐도 아 저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신 분이구나 그리고 뭐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우리 길거리에서 만나는 스님들을 봤을 때도 아 저분 그분의 패션만 봐도 아 저분은 어떤 종교를 종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입은 그 패션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국적이 어떤 국적이겠구나 라는 것을 때로는 추측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아 좋아하는 게 무엇이겠구나 저 사람의 취미가 무엇이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이겠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도 우리가 때로는 추측할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이 또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또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를 우리가 그런 다양한 정보를 그 사람이 입은 옷을 통해 패션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입고 다니는 옷 우리가 입지 않고 다닐 수 없는 꼭 입어야만 하는 이 옷을 통하여 우리는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정보를 얻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옷에 대한 그 내용이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에도 보면 아주 여러 번 그 옷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는 그는 맹인이자 거지였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이렇게 그 구걸하면서 앉아있다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그가 시끄럽다며 너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며 조용히 시키려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제는 바디메오를 향해 돌으셔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자, 그 부르심 앞에서 바디메오는 조금 독특한 반응을 예수님 앞에 보이게 됩니다. 그 반응이 이제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나오는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굳이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 이와 반대의 경우로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벗고 있던 옷을 도로 겉옷을 입은 후에 예수님께 나아간 이야기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아 이제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을 잃게 되고 주님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을 잃게 된 후에 제자들은 도대체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원래 하던 그 본업인 그 낚시를 그 고기 물고기 잡는 일로 나는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나도 당신과 같이 가겠다고 하며 함께 베드로를 따라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들이 그렇게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그들이 던지고 있는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자, 그 순간 요한은 그 물고기를 엄청난 양의 많은 물고기를 잡는 동시에 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은 베드로는 가발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이 벗고 있던 그 겉옷을 다시 입은 채로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다고 요한복음 2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내어 던지고 나간 반면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이 벗고 있던 그 옷을 도로 다시 입은 후에 예수님께 나아간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도대체 그들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때로는 누군가는 누구는 예수님께 벗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누구는 그 옷을 도로 입고 나아가는 것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바디메오가 벗어버린 그 겉옷의 의미와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다시 입은 그 겉옷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바디메오의 겉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그 말씀에 소개된 대로 그는 맹인이었고 또한 거지로서 예수님을 생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그냥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이었는데 그날에 그의 인생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마가복음 10장 52절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의 인생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그날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맹인이자 거지로서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 예수님을 만난 것뿐인데 그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맹인이었던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말씀에는 그가 언제부터 맹인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아마 앞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인생에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자, 길에 앉아서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이 자신이 맹인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것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마치 제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세 가지 변화가 바디메오의 삶에 일어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 역시도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는 그 바디메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를 때 사람들이 너 뭐하는 것이냐 조용히 해라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시게 놔두라고 했을 때 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포기했다면 그는 그날 치유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의 삶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겉옷을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아뢰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처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말 마음을 다했어 간절히 찾았을 때 그날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디메오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당신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되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서 내던지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바디메오가 도대체 내버린 그 겉옷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어버린 그 겉옷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그 모든 그 과거와 자신의 그 삶을 담은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와 그렇게 평생 해온 그 옷, 그때 당시에 우리 좀 이렇게 우리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거지분들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날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옷이 바뀝니다. 왜 거지가 옷이 맨날 바뀌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거지가 설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거지분들처럼 옷을 매일 바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입었던 그 겉옷은 아마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가 자라는 그 시간까지 평생 늘 똑같이 입고 있던 그 옷,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역사가 담겨있는 자신의 삶의 역사가 묻어있는 그 옷, 그 옷은 결국 냄새가 나고 매우 더러운 옷, 그리고 그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죄로 얼룩져 있던 그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겉옷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만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잘못된 습관들, 우리가 그냥 쉽게 짓던 그 모든 그 죄악들, 그 죄의 옷을 반드시 벗어 던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디메오의 겉옷을 내던진 그 행위는 더 이상 내 과거, 내 암울했던 그 과거, 죄악 가운데 있던 그 과거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둠의 일은 내가 벗어버리겠다는 그 결단을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을 반드시 우리가 벗어버려야지만 이제는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면 이전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잘못된 습관들, 나쁜 습관들, 그 죄를 짓던 그 모습, 그 모든 더러운 옷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본문 13절은 우리가 벗어야 하는 도대체 우리가 그렇게 벗어서 내어 던져야만 하는 그 겉옷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즉 우리가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당연한 일입니다. 육체적인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던 그 모습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그 과거의 모습들은 반드시 벗어 던져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쉽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당연히 다툴 일이 있으면 다퉈야지 당연히 다툴 일이 있으면 내가 화를 내서라도 상대방을 곧뜯어 고쳐놔야지라는 그 다툼을 하던 그 모습 그리고 그냥 늘 마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역시도 완전히 벗어 던져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술 취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호색하고 여전히 다투고 또 여전히 시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바디메오의 경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사실 그가 구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자, 그가 구한 것이 뭐 이제 본문 이제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그가 대답한 것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오직 한 가지만을 구했습니다. 그가 오직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구함을 듣고 그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바디메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 그의 믿음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보여드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란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볼 때까지 구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이제 죄악된 모습 그 예전의 과거의 나의 인생의 그 더러운 모든 모습들은 과감하게 덜덜 쳐버리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고 그 믿음을 통해 그 바디메오가 그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보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구했을 때 어떻게 보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신다고 하면 그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즉 그 말은 그 바디메오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의 말 속에는 주님 내가 눈을 떠서 당신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자신의 과거의 그 겉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또 예수님께 눈을 떠서 이제는 당신을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그가 응답받고 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자리에 또 아니 이제 앞으로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또 우리의 세상에서 가졌던 예수님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안 좋은 모든 그 죄악된 모습들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주님 정말 내가 주님만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의 겉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메오의 경우와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것도 수제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죠. 바디메오는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 몇 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도 예수님을 만났던 날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버렸던 것처럼 그냥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따라다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된 후 더 이상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자,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자신의 내던졌던 자신의 원래 하던 그 본업인 그 물고기를 잡는 그 본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모든 것,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들을 삼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많은 것들을 공생애 기간 동안 함께 하면서 그가 배우고 듣고 배웠던 것들은 다 그냥 다 제쳐두고 이제는 물고기를 잡던 그 장소로 그곳에 돌아가 그곳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일을 할 때 벗어두었던 그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 벗어두었던 겉옷을 다시 입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께 받았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그가 받았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정말 그 베드로는 이 사명을 받았고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아 주님의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하셨지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계속해서 입고 그가 나아갔으면 좋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사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과거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그 어부로 다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물론 그날은 그 예배를 드린 그날은 그 사명을 감당해 보겠노라고 막 결단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전문을 나가고 지하철을 타고 진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내가 그때 교회에서 받았던 그 사명의 옷은 벗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들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제 들은 설교 말씀인데 도무지 내 기억 속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남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그 사명은 잊어버리고 그 사명의 옷을 벗어놓은 채 그냥 그렇게 또 살다가 또 주일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또 주섬주섬 그 벗어놓았던 옷을 다시 입는 그런 삶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분 앞에서 그 겉옷을 날마다 입고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1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이 이번 주 암송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은 우리의 패션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목사님이겠구나라고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입는 옷을 통해 우리가 상대방에게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것이구나라고 보여지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일날만 잠깐 교회에 왔을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교회 문을 나갔을 때는 세상에 나갔을 때는 그 옷을 벗어놓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왔을 때만 그 옷을 입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성품, 그 성격,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벗었다면 이 벗어진 그 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지 성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두 가지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주님의 성품을 우리도 입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그 단지 그냥 성품이 저 사람은 참 착하고 선하다.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자는 말씀으로 통제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지금 이 상황은 화를 내고 분을 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분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충분히 인간이라면 당연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슬퍼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제하는 사람이 진정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너무나 싫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절제하는 사람이 진정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그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체류증을 연장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 했습니다. 자, 사실 그 박사 과정을 이제 등록한 박사 과정에 합격한 그 서류를 가지고 체류증 저 경시청에 가야지만 체류증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아무 서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지난 금요일 어떻게 해서든 임시 체류증이라도 한 번 더 연장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경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자, 제 순서가 되어서 전 당연히 긴장을 했겠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임시 체류증을 주면서 아, 연장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 직원분이 다다다 뭐 컴퓨터를 치더니만 당시 체류증이 벌써 나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 체류증이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체류증이 나왔다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막 그런 표정을 보면서 가서 그 담버그 피스코라고 하는 그 수입 인지를 사오면 당신 오늘 체류증 받아갈 수 있으니까 사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 막 당황한 표정으로 있으니까 안 사올 거냐 그래서 아니라고 사오겠다고 근데 그래서 당장 뛰어가서 그냥 사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입 인지를 내고 그 내년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체류증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비록 지난 주까지만 해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당신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저의 그 체류증은 제가 그 체류증을 받으러 간 날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저희 이번 EGL 82기가 시작한 7월 1일부터 이미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체류증은 나와 있는데 경시청에서는 그 체류증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지난주에
막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막 나도 막 주여 막 믿습니다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은 이처럼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예비해 놓고 이미 역사하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48편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놨으니까 다 내가 알아서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아주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특히나 하나님 없이도 아,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서도 충분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아, 그래 내가 좀 수고했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사실을 잊는 동시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잊는 동시에 우리는 아, 내가 잘나서 그렇게 잘했다고 착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던 한 여행객분이 저희 그 구글에 저희 은혜교회, 파리 은혜교회 이제 그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그 교회 평을 남겼습니다. 자, 그 교회 평을 남기면 이렇게 저한테 뜨는데 그것도 별 다섯 개를 남겼습니다. 어, 그럼, 어, 막 별 다섯 개 막 너무 막 좋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댓글을 썼는데 여행 중에 방문했는데 설교가 정말 좋았어요. 하하하 막 이렇게. 어, 막 그러니까 막 제가 막 너무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러고 막 너무 막 근데 아 근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 전달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달했던 것 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닌데 어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막 높아지려고 그러지?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댓글에 추가된 게 끝나고 먹은 밥은 JNT. JNT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네, 졸마탱. 너무나 맛있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음식을 준비하셨던 분도 너무 이제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뭐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식사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칫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내가 마치 잘해서 내가 마치 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매일 순간순간 잊지 말고 아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하고 오늘도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바디메오처럼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만큼 이제는 그 전에 가졌던 모든 나쁜 모습, 그 죄악된 모습들은 이제 정말 벗어서 던져버리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옷을 입어 세상에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은 저런 모습이구나,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 찬양 드리고 또 결단하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받은 만큼 우리가 이전에 입었던 그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내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죄악된 모습, 잘못된 습관들은 오늘 이 시간으로 완전히 벗어서 던져버리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은 주님, 나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온유한 자가 되길 소망하고 매일매일 이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나에게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이제 다시 태어나 정말 이제 본옥엔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는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결단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입고 있던 과거의 나의 죄악된 주님을 믿기 전에 입었던 그 옷을 이제는 완전히 내던져 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는 그것이 너무나 부족한 것을 내가 알고 고백하오니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죄악된 모습의 옷을 이제는 완전히 던져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삶의 터전에서 나타내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내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결단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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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시간이 맞다가 너를 만들려 하니 넘나가게 하는 소망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